거예요. 나 이거 처음 잡아. 아, 뭐지, 얘들아. 그래도 살게. 애기 신발. 자, 애기들, 이리 와봐. 야, 야, 야. 누가 이걸 왜 이거 비싼 돈 주고 여기 오게 되는 거야? 야, 야, 야. 눈을 감으면 왜 이렇게 안양까지 싱그러운 바람. 게스트 차가 오면 깃발을 흔드세요. 게스트의 마음에 들어 차에 같은 팀원이 됩니다. 팀장 그레이스, 게스트 차가 오면 깃발을 흔드세요. 게스트의 마음에 들어 차에 태우면 같은 팀원이 됩니다. 게스트 차가 오면 깃발을 흔드세요. 게스트의 마음에 들어 차에 태우면 같은 팀원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태우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나 어떻게 가? 이게 반지 뭔지 아시죠? 게스트분이 그 방송을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1등 하는 모습을 뭐 그거 봐도 아나. 내가 여길 잘 모르는데. 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부채 걸로. 그러면 지금 누가 저한테 오고 있는지 팀장이 레이스. 직접 차를 몰고 멤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원하는 멤버를 팀원으로 영입하세요. 와. 안에 보면 위치 추적기가 있고요. 그 위치 추적기에 파란 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우리 런닝맨 멤버들이 있는 위치들입니다. 그럼 안양 시내 곳곳에 퍼져 있고요. 몇 명 태우는 거예요? 두 명을 태우면 정화 세 팀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세 명과 한 팀이네. 우리가 초이스로 찌질이 팀, 찌질이 팀. 거기 우리 찌질이 팀. 계속 보니까 김종국이가 능력자를 너무 자막이 커 개만. 브러쉬, 에이, 컷, 자. 기분 나쁘죠. 내가 없으니까 종국이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등장할 때마다 자막 능력자보다 좀 더 크게 초능력자로. 저는 그냥 예쁘게 뽀샤시한 처리 같은 거. 대진아 씨 먼저. 네. 출발. 제가 봤고 제공원 안양예술공원 중간신공원.